찾았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의 효정 승희입니다. 저는 턴체어. 턴체어. 네. 저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신선한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방송이라고 느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소름 돋는 거. 아. 전율. 고음. 고음. 애드립. 보아 선배님. 보아 선배님. 네. 맞아요. 저는 그 보아 선배님만의 약간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재를 발굴해내는. 저는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다이나믹 듀오의 그런 프리한 스타일. 그 스타일. 절대 절대 극한적이지 않은 그런 음악 스타일을 딱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매력을 살리면서 맞아요.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느낌. 눌러보자. 네. 가자. 아, 와 진짜 엄청 떨리겠다 이거. 바로 야 눌렀어. 바로 바로. 아 나 진짜 소름 돋아. 뭐야 목소리 왜 이래? 우와 나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 아, 소름 돋아. 와! 오! 오! 나는 벌써 들었어! 언니, 김종국 선배님이랑 같이 들었네. 오! 오! 와! 오! 진짜 이거 맨날 듣고 싶다, 목소리. 어, 약간 태양 선배님 목소리에. 아, 나 이때 돌았다, 이때 돌았다, 난 이때 돌았다. 오! 당연히 돌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올턴 허, 이분 1등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유니크하다. 어. 아 솔직히 이거 한쪽 언니 줬잖아요. 어. 너무 아까운 거야 한쪽 준 게. 꼭 내가 이 사람을 꼭 봐야 한다. 응. 그 최애 원피를 정하세요. 맞습니다. 최애 원피를 정하고 그 사람 끝까지 응원하세요. 맞습니다. 최애 차에 꼭 두세요. 이 사람의 노래를 제 이어폰으로 꼭 내 귀 바로 옆에서 꼭 들으세요. 맞아 맞아. 저는 약간 보컬을 왜 봐야 되냐면 뭔가 살짝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만 봐도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뭔가 신선한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 하면 저는 보컬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코리아 2020 보컬 맛집 보코와 안방 1열.